여러분 안녕, 지우예요. 오늘은 제가 제 방을 소개해 볼 건데요, 지금 처음이라서 살짝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있어요. 네, 일단 제 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면은 일단 오른쪽에 잠바, 뭐 동전 지갑, 모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있냐면요, 그렇게 많은 거 여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냥? 아, 네, 지금 적금 중이에요. 적금 중. 적금은 안 와요 절대요. 근데 적금 되는 걸 여는데 보이는데 놔도 되나요? 제 방이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소파가 있어요. 우와, 여기서 소파 색깔이 엄청나게 이쁜데요? 바다 색깔. 아하. 여기서 제가 책을 보는데요, 딱 이렇게 편안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딱 책 보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방해하지가 않아서 너무 편해요. 그 다음에 옆에 가면은 이게 여기 위에 커튼 위에 조명 있죠? 어. 여기서 모드를 누르면은 우와, 이렇게 불빛이 바뀌고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우와, 이 좋은 걸 누가 해줬나요? 제 빠가! 와, 지우가 좋아하는 피아노다. 그렇죠? 지우 이제 피아노 배운 지 이제 얼마나 됐죠? 4년? 4년? 요즘 연습하고 있는 곡 하나만 좀 들려줄 수 있어요? 짧게! 아, 네,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짧게 조금만. 제빠는 진짜 지우가 피아노 칠 때 그 피아노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어, 여기 옆에 있는 조그만 기타는 뭐죠? 이거는? 이거는 조그만한 기타가 아니라 얘는 우쿨렐레예요. 아, 맞아 맞아, 우쿨렐레. 제가 악기를 되게 좋아해요. 네. 최근에 우쿨렐레는...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번 주부터. 아, 얼마 안 됐군요. 네, 저번 주부터. 그러면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한번 짧게 한번 들려주세요. 그런 걸 배웠다고요? 네! C 코드를 배워가지고. 아. C 코드가 두께 일반 쓰거든요. 아. 시청자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꾹 눌러주세요. 중요한 책상, 여기 일단 제가 자주 쓰는 책들. 자주 보는 책들이요? 네, 자주 해요. 고양이 어떤가요?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책이에요. 아, 추천합니까? 네. 어, 옆에 있는 쌤박생활. 네, 이거 샌드박스에서 받은 슬기로운 샌박생활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시계랑 달력 같은 거 자주 보는 것들. 그리고 위에 보면은 네, 우리 둘이 어릴 때 사진. 어, 이거 지우 서준이 몇 살 때예요? 저 잘 몰라요. 어, 네. 서준이가 한 살 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살? 그럼 지우가 몇 살이죠? 네 살 때네요. 저 네 살이 되네요. 아, 맞아요. 어린이집 졸업하기 전에 그때. 아, 그리고 여기 옆에는 지우 돌대 사진. 어,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사인은 이거 누구 거죠 이거? 도티. 아, 맞아요. 같은 샌드박스에 있는 도티님이 지우하고 서준이한테 특별히 사인 해주셨었죠. 어, 얘는 뭐예요? 서울 가서 아, 키즈카페 갔는데 그거 상품으로 받은 거. 맞아, 말랑말랑해. 스키시. 서준이가 여기 올 때마다 맨날 이거 가져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 누나 여기 있어 하고 그냥 가요. 그러면 지 혼자서 이렇게 늘어나서. 그러네, 있어요. 귀엽네. 그리고 옆에는 오르골도 있고요. 오, 피카츄. 피카츄 오르골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 옆에 시계고요. 아, 아, 이거 참 토깽이네. 맞아요. 토깽이네. 선물로 받아. 이 스피커는 마이린 오빠네 집에서 받은 스피커예요. 이게 블루투스 헤드폰이에요. 그래서 얘랑 연결해서 해서가지고 줄이 없어서 편해요.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음악도 듣고 영어 공부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가득 있는 책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명작 책들. 명작 책. 아, 여기 있는 거 다 읽었나요? 네, 그럼요. 오, 우생공 탐험대. 이건 무슨 책이죠? 이게 5학년 그거 용인가 봐요. 얘네들이 5학년인데 그리고 시험도 많이 보고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 조금 있기도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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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편지들입니다. 아, 교생 선생님들 편지나 친구들 우정 편지 같은 거 있어요. 아, 그것도 다 모아놨어요? 지우에게. 소중하겠다. 네, 되게 소중해요 이게.
이것도 소중하죠? 와, 우리 플레이 버튼 10만 명. 아, 우리 JJ 튜브는 이제 90만 명이라서 이제 100만 명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죠? 이제 100만 명은 가야죠. 그리고 우리 JJ 패밀리도 10만 명 가야죠? 네, 10만 명 가야죠. 여기는 크리에이터 만화책, 여기는 도감 같은 거, 그다음에 탈무드. 탈무드가 뭔가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유대인들이 나눴던 지식 같은 것들이에요. 어, 재밌죠, 그 책? 네. 마인크래프트 책이 몇 네. 권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좀 더 남아 있어요. 위에 이 레고들은 뭐예요? 위에 가족들이랑 같이 놀고 만들던 그 레고 와, 마을이에요. 레고 마을이네요. 마을. 보면은 은행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집도 있고 뭐 가게도 있고. 어, 여기는 거기 동물 펫샵, 그렇죠? 네. 여기는 뭐야? 극장. 극장. 그다음 여기 탐정 사무소 풀. 어, 탐정 사무소. 미용실. 이발소네, 이발소. 이발소. 어, 가발도 있고. 제가 예전부터 방 소개를 많이 찍어보고 싶었는데 막상 하니까 되게 긴장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